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수학과의 고계환 교수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대 화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성기원 군입니다. 네. 이름이 기원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더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제 패널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계환 교수님께서 먼저 오늘 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수학자 중에 푸앙카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푸앙카레가 뭐라 그랬냐면 시인은 같은 걸 보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수학자는 다른 걸 보면서 같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많은 물리적 우주에서 다른 게 보이는 것들이 수학적인 걸로 하면 같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푸앙카레 말이 생각이 났고요. 근데 또 저는 그 시인하고 수학자들이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면은 굉장히 같아요. 어떤 면이냐면 수학자나 시인들이나 보면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에서 상당히 함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참 같고 오늘 그 강연은 정말 함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은 좀 나중에 하죠. 네, 그러시겠습니까? 네. 성기원 군은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굉장히 좋은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제 이름이 기원이라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앞선 강연들은 다 패널들이 전부 교수님들로만 이루어지다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쉽게 쉬운 질문이나 이런 제 수준에서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좀 아까 소개받은 대로 일단 대학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뭐 이런 말을 하기도 약간 아직 부끄럽지만 과학자라는 느낌에서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학을 바라보면서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추상적 우주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에 과학도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라고 하면은 과학은 그 수학이라는 추상적 우주를 가지고 이 물리적 우주를 설명하는 게 아닐까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게 과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과연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과학 또는 뭐 강연 말미에 저는 과학 말고도 의학이나 경제학 뭐 여러 분야에서 응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여러 응용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 말고 그냥 추상적인 수학 세계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또 그런 거랑 또 이제 연관 지어서 지금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산술에서 시작을 해서 뭐 기하학, 해석학, 뭐 미적 분화 이렇게 쭉쭉쭉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그 수학 자체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인가? 뭐 예를 들면 과학은 저는 이제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학적 우주라는 말을 쓴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술과 과학의 대조. 처럼 물리적 우주와 수학적 우주의 대조 이렇게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그 패럴렐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두 개를 같이 얘기했지만 수학적 우주 안에 과학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건 또 그 두 개는 다른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 수학적 우주에서의 이루어진 결과들을 어떤 그 자연 현상에 사용하는 것을 과학으로 보는 것이 아마 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이 미적분이라는 거를 만들었지만 그 실제로 어떤 그 천체 운동을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물리적 세계에서의 어떤 governing law인데 그거는 분명히 수학적 우주에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는 그 영역의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 하지만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지구의 궤도를 그려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그 수학적 우주에서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근데 그 제가 지금 수학의 발전이 이 두 세계의
그러니까 그 관심의 어떤 그 상호 어떤 대립과 어떤 상호 극복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한쪽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이제 우주 수학적 우주라는 것만 갖고 보면,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이제 고전기가 그 시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를 그대로 뒀다면, 그 안에서만 발전했다면, 그 예를 들어서 미분의 필요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데는 어쩌면 굉장히 더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물리적 우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의 그러니까 필요가 이제 출현한 거죠. 그 출현해가고 그것들이 이제 이 안에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그것들이 이론화되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만 있다면 그 진화 자체가 굉장히 느려졌거나 결국은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이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이 없이 이것만 갖고 발전하기는 그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상호작용이 저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네, 뭐 어느 정도 좋은 답변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드렸던 게 이제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학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가 네. 있는데요.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일반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수학을 이제 언어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과학의 언어로.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수학이 그러니까 과학인가라는 질문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사이언스냐 이제 이런 질문은 상당히 오래된 질문인데요. 그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도 크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분명 언어적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추상적 우주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이 물리적 우주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이걸 가져다 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어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언어의 속성만으로 이걸 이제 다 설명하기는 또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발전한 과정을 보면 실제로 이미 있는 언어를 가져다 쓰는 개념이 아니라 또 이 세계가 물리적 우주가 여기에 영향을 줘서 이 안에서 다시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 언어적 속성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실제 칼 포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논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요. 수학이 과학이냐라는. 그래서 요즘에 어느 정도 정리된 합의된 결론은 수학은 관계의 과학이다.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요즘은 합의된 대충의 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cience of relations.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어떤 대상들의 관계를 기술하는 과학이라고 보통 요즘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의 과학. 네. 네. 고교 선생님 질문. 저 질문은 네. 그 수학이나 물론 다른 과학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발전한다는 게 이렇게 퀀텀 점프 이렇게. 좀 전세의 반찰하다 이렇게 퀀텀 점퍼. 그런데 이 그 박 선생님의 그 강연에서는 그 수학의 세계에서 난제들을 해결함으로 해서 퀀텀 점프가 일어난다 이제 그러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세계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 자연 현상이라든지 뭐든지에서 오는 퀀텀 점프도 있을 텐데, 그렇죠. 여태까지 있었던 예들 말고 앞으로 만약에 어떤 수학에 그런 게 온다면 어디서 올 것인지 개인적인 그 의견이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오늘 그 강연의 두 키워드는 이제 실험과 추상이잖아요. 그 두 개의 어떤 그 대립과 그 상호 극복. 이제 이걸로 제가 전체 강연을 요약한다면 사실 실험과 추상의 이제 대립과 극복인데, 그 지금 21세기에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이 제가 말한 물리적 우주 또는 실용이라고 얘기한 거기서 어떤 게 과연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인가, 다음 단계 점프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제 예들 있잖아요. 그 실용의 관점에서의 어떤 진화, 그러면서 현재 막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것들에 나타나 이런 것들에서의 주요 이제 문제들을 수학이 어떻게 어드레스하는가 이런 걸 잠시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사실 주의 깊게 보시면 여러 개 공통되는 게 뭐냐면 공통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저는 20세기 후반부에서 현재까지 하고 그 전 우리 인류의 역사 전 과정하고의 중대한 차이는 데이터에 관한 액세서빌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부터 인류가 갖게 된 새로운 무기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가능해졌죠. 옛날엔 그 저장이 너무나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장 공간이나 이런 지금 클라우드니 뭐 그러니까 웬만한 개인도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이제 가능해졌다. 그다음에 그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수학 이론이 굉장히 이제 발전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즘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뭐 온갖 군데 이제
화두인데 그 뭐 각종 광고니 뭐니 뭐 정망원각군대 이제 화두인데요, 통신이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세기 후반 이후로 그 인류가 갖게 된 새로운 무기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난감한 문제냐면, 데이터만 갖고 있어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는 데이터 축적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이전에는 이제 그 20세기 후반부터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졌는데, 근데 그 아무 질서 없어 보이는 그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대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저도 지금 여기 무슨 스마트워치 하나 차고 있는데 애플워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 차고 다니면 제 뭐 심박수니 뭐니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여러 보내거든요. 그럼 그거를 얘가 분석해서 당신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지금 무슨 암에 걸릴 가능성이 80%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미 있는 패턴과 비교해서 그 제 그 신체 각종 데이터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난해한 문제냐면, 아까 제가 아카데미상 얘기를 했는데요. 아카데미상에는 24개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건 21개 분야인데, 21개 분야가 있는데요. 21개 분야에서 각각의 상에 5개의 후보를 보통 내거든요, 미리. 그러면 21개에 5개의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각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각본상은 뭐 인터스텔라, 뭐 감독상은 뭐 빅버드 이렇게 가지고 각종 가능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텐데, 몇 개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21개 분야에 5개의 후보가 있을 때 약 500쪽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500초. 5의 21승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카데미 상에 후보 5개씩 놓고 그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할 때, 이런 얘가 각본이고 얘가 뭐 감독상 받고 이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층은 뭘 좋아하고 막 각종 조사를 하면 나오는, 이제 미리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는 이런 데이터만 이런 실제 결과를 낼 것이고, 이런 시나리오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측정한 값이 이거거든요. 그거로부터 어느 시나리오일까 추정하는 거거든요. 예측한다는 거는 500조개와 다 비교해서 이 결과를 우리가 측정한 측정값에 가장 그걸 낼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아카데미상 예측하는데 500조개와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슈퍼컴퓨터 갖고도 안 되거든요. 수학 이론으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서 우리 고계원 교수님의 질문에 답한다면,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룰 수 있게 된 게 20세기 후반 이후에 인류가 갖게 된 가장 큰 무기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이렇게 500조개를 다 비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 툴이 생긴 거예요. 수학 이론이. 그리고 최적화 이론입니다. 결국은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적화 이론이 정말로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수학이 앞으로 인류가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물리적 우주에서의 우리의 인류의 어떤 아마 삶을 바꿀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 한 적어도 몇십 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아마도 수학의 영역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카데미상 뭐 후보 아카데미상이 어떻게 될지를 맞추는 거는 그렇게 뭐 우리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것 같진 않고요. 뭐 나온 거 보면 되니까 나중에 뭔가 미래에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어떤 극적인 순간만큼의 어떤 것에, 네, 수학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생님께 수에 대한 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참 9 같다, 저 사람은 5 같다, 아니면 저 사람은 2 같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수를 좋아하시나요? 숫자를. 네. 우선 네. 뭐 같은지 저도 내내 그 강연 내내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6이나 8 같은 느낌. 예. 짝수예요. 짝수? 느낌이. 예. 이상하게. 왜 짝수요? 뭔가 이렇게 좀 안정된 느낌도 나고 머리 스타일에서 오는 8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는 참 궁금했어요. 수학자로서. 저는 좋아하는 숫자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숫자를 다루시면서 소수겠죠? 네, 소수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좀 살아있는 현존하는 수학자 중에 정말로 유명하신 분 중에 이제 장피에르 세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이 그 아직도 현존, 그러니까 필드상을 가장 최연소 26살에 받은 기록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인데요. 50년대 받았는데, 근데 이 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이메일 주소가 Gmail에 이메일 주소가
JP셀을 하고서 숫자더라고요. 이 숫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자기가 좋아하는 소수래요. 길어요 숫자가. 제가 지금 약 천 단위였던 것 같은데. 아, 네 개. 예, 예, 제가 잊어먹었는데. 근데 그게 아이가 My Favorite Prime Numb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뭐 왜 좋은지. 예, 왜 좋은지 설명하셨는데 제가 뭐 앞으로도 뒤로도 뭐 뭐가 비슷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아 위대한 수학자도 또 저렇게 좋아하는 수를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는데요. 그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 플라톤 같은 사람도 숫자의 어떤 이미지를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형상화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읽을 때도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상한 참 다른 이상한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 이상한 사람이 한 분 더 계시네요. 네. 그러면 그냥 그 박형준 선생님은 수학은 좋아하지만 네. 수는 좋아하는 게 없는 걸로 하고 네. 플로어로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많은 걸 이야기해 주셔서 다 알게 되셨나 봐요. 네. 안 되시나 본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 왜 그럴까요? 마이크를 좀 뒤에서 올려주실 수.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물리학을 전공한 일반인인데요. 궁금했던 게 아까 그 토마스 쿤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그 일반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 아까 뭐 퀀텀 점프 얘기도 하셨지만. 그 계단식의 발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을 접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좀 그 난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18세기, 19세기 이후로는 굉장히 추상화 진행이 많이 돼서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수학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자의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학에 있어서의 그 발전은 어떻게 그렇게 계단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어떤 순간에 발생을 하는지 거기에서 좀 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든 예 중에 뭐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들었던 예 중에 이제 오차 방정식 일반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때부터 붙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아까 설명 안 했던 문제인데 우리가 트윈 프라임 컨젝처라고 하는 이제 쌍둥이 소수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물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2500년 동안 안 풀리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 3, 5 소수입니다. 소수 쌍이죠. 차이가 2밖에 안 나죠. 5, 7 이것도 소수 쌍인데 차이가 2밖에 안 납니다. 11, 13 그렇죠? 이것도 이런 거 우리가 쌍둥이 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2밖에 안 되는 소수들. 자, 이런 게 커질수록 뒤로 가보면 11, 13 그 다음에는 뭐 한 17, 19 그렇죠? 그렇게 뒤로 가보면 점점점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수들이 우위로 쌍둥이 소수가 우위로 커질수록 점점 드물어지거든요. 그럼 질문, 이러다 끝나나? 어딘가 가서 끝나나? 점점 드물어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나?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쌍둥이 소수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수라는 게 뭡니까? 일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안 나눠진 수인데 이 소수라는 건 그래서 이 자연의 어떤 기본 원소처럼 수학에서는 여겨졌고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공부했는데 근데 그 소수라는 거를 이런 거가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가 이게 이런 조금 전에 말한 쌍둥이 소수가 유한한가 무한한가조차도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괴롭혔어요. 아 우리가 왜 소수를 이렇게 모르지? 우리 소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소수의 분포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2, 3, 5, 7, 11, 13 앞 가다가 그러다가 한 번은 붕 떠요. 또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소수가 중간에 별로 없이 한참 떴다가 그 다음에 또 막 붙어 있어요. 31, 33 뭐 이러다가 그렇게 있으면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분포 자체가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을 괴롭혔던 게 우리가 소수를 다 이제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러다가 소수를 써보면 어떤 때는 막 모여있다가 어떤 때는 막 한참 뛰어있다가 질서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분포의 질서가 뭐 규칙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리만 가설이거든요. 아직도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 근데 그럼 이거 수학자들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수학적 우주 자체 내에서의 어떤 난제인데요, 이런 게. 실제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수의 그 소수를 다루기 힘들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암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RSA 암호라는 게 소수의 그러니까 일반 정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가지고 암호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터넷 상거래할 때 다 RSA 암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 삶에도 굉장히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불안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소수의 분포를 완벽히 누군가가 딱 발표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 이 암호 못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학 이거 아직도 안 풀렸어요. 아까 그 소수의 분포 문제도 리만 가설 아직 안 풀렸고 좀 전에 쌍둥이 소수가 과연 유한한가 무한한가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무한할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소수 추측이에요. 트윈 프라임 컨젝처인데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난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가 출현할 때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수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떤 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나오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거가 풀림으로써 나올 결과들은 실제 우주 물리적 우주에서도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까 말한 마르코니의 어떤 무선 통신의 개발이 실제 어떤 수학적인 진보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게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논리의 어떤 그 과정에서 난제가 부딪히는데요. 그러면서 풀기도 하죠. 그러니까 페르마 마지막 정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350몇 년 걸려서 그래서 수학의 난제라는 게 어떻게 출현하는가? 많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그 수학적 우주에서의 어떤 그 논리적 어떤 추론의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게 안 풀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구조가 어딘가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로부터 어떤 추론의 과정을 풀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난제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푸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갈로아처럼 완전히 그 세상을 뒤집거든요. 아마 우리 여기 물리학자가 여러분 계신데 군론 없이 그 현대 물리학이 만들어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갈로아가 오차방정식 일반 그 난제를 푸는 과정에서 만들었거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의 김세민이라고 합니다. 저 뭐 앞서서 좋은 강연 되게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뭐 지금 현재까지 수학의 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가끔씩 드는 생각인데 앞으로의 수학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까 제 궁금해 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플라톤의 영향이라고 뭐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수학에서 실용적인 수학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문제지를 보면 스토리텔링식 문제다 하면서 추상이랑 실용을 조금 접하려고 노력도 많이 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수학은 뭐 추상적으로 발전을 더 할 것인가 아니면은 실용적인 수학적으로 발전을 더 할 것인가 또는 발전 과정 중에서 뭐 과거의 수학처럼 뭔가 수의 체계를 정리해 나가면서 이대로 수의 체계가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수의 체계가 발견이 될 것인가 또는 여태까지 얘기하셨던 것처럼 난제들의 해결을 통해서 수학이 발전하는 방향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네.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그 두 세계의 수학의 두 측면 그러니까 어떤 그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순수한 측면과 직접 우리 그 인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측면 제가 실용이라고 표현한 그 측면이 결국은 역시 여전히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대립하고 그리고 상호를 극복하면서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수학의 영역에서는 그런 우리가 이해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런 난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런 실제 우리 삶의 영역에 이러한 그 추상적인 수학의 결과들이 이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요즘은 선거 예측을 뭐 이건 정황 교수님께 전문가신데 그 선거 예측을
그 데이터를 갖고 선고 전에 보통 거의 완벽히 맞춥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현재 20세기 후반 이후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실제 우리 인류의 어떤 삶의 세계, 물리적 우주라고 제가 표현한 그 세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그 진전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과 수학이 연계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미 이런 그 이런 그 상호간의 연계는 뭐 굉장히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관찰되고 있고요. 제가 아직 우리 한국에서 국내에서의 수학이 좀 더 이런 그 수학적 우주, 즉 순수 수학 영역에 포커스돼 있고,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어떤 인간 삶의 영역의 문제에 적용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조금은 그 아직 불균형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도 어떤 그런 역사적 진화의 과정을 결국 우리도 그걸 밟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도 이제 이 과정을 또 밟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 한국 내에서도 그런 이 두 세계의 어떤 상호 그 어떤 그 연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는 각자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갖고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서 상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이식된 학문이잖아요. 수학도 그렇죠. 그렇고 뭐 네. 다른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수학의 우리나라의 현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학문에 비해서 수학은 그야말로 어떤 수학적 공리와 그러한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식된 학문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어떤 학문의 추세랑 많이 동떨어지지 않게 쫓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이 해방 이후에 이제 서양의 수학이 한국에 이식되면서 그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수학적 우주라고 표현한 그 세계의 어떤 수학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는 거기서 의미 있는 새로운 결과, 그러니까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결과를 내는 수준에 다다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한 그 이 또 다른 세계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그 기여하는 또는 그 문제를, 예, 문제를 해결하는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직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 가질 여유가 별로 없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런 어떤 형태로든 이 두 세계가 상호 대립하고 견제하는 그런 구도를 우리도 이제 자상적으로 갖는 단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화라는 게 결국 우리가 우리 역사의 한 그 이 진화 단계에 우리도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세계의 그 상호 대립과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순수 수학의 영역에서 한국이 굉장히 많은 성취를 만들어냈고 그것들이 실제 그 반면에 우리가 그 산업이라거나 한국의 어떤 경제는 또 다른 그 자체의 동력을 갖고도 발전했거든요. 그 두 개가 연계되는 이제 일들은 아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 또 계신 분 생각하시는 동안에 그 한화고 학생들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한화고등학교 3학년 이은후 양일까요? 군일까요? 네.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등과 같이 과학에 일반이라는 말을 붙인 책이 존재하는데 일반 수학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학의 추상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수학의 방대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수학적 우주의 법칙을 이용해서 물리적 우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철학이 일반 수학이라는 용어에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난해하네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왜 일반 수학이 없죠?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는 그냥 일반 수학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그 미적분학의 기초 그거를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이 네. 붙여질 때는 조금 쉬운 걸 말하나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건 아닌가요? 어떨 때 일반이 붙는 건가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수학, 일반 물리는 일단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수준 기초. 네. 그러니까 뭐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 전공으로 다 나가기 전에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물리랑 화학 지식 들 배우는 걸 이제 일반 수학,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수학은 그 왜 이름이 있죠? 미적분학.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배우는 어떤 그런 거. 예, 근데 이제 물리도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학도 있고 고전역학도 있고 있는데, 근데 일반 물리에서는 그것들 다 하죠 사실은. 근데 수학에서는 보통 1학년 때 수학에서는 사실 미적분만 보통은 하죠.
미국 대학 같은 데서는 그러면 제네럴 피직스 뭐 이렇게 일반 네네네. 일반 네, 그렇게 있나요? 합니다. 네.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피직스 하죠. 근데 제네럴 매스매틱스가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그렇게는 네. 안 부르는데. 캘큘러스. 네, 그렇게 하죠. 그 왜 어떤 구체적인 주제를 수학은 쓰고 다른 분야는 그냥 일반 물리 이렇게 쓰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생각해서 다음번에 네, 나오실 네. 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아니면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고 1학년의 양은영 양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군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군론이 화학의 대칭성을 설명하는 데 이용이 됐다 하셨는데 고등학생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정삼각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정의할 때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뭐 삼각형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자, 우리가 임의의 도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180도씩 돌리 아니야. 180도가 아니라 몇 도죠? 120도. 120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도, 240도, 360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은 몇 각형인데 이게 120도, 240도, 360도 우리가 요 세 회전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120도 회전, 240도 회전, 360도 회전. 그러면 이게 하나의 군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자, 요 군에 대해 요 군을 그 도형에다가 어느 도형인지 몰라요. 정삼각형인지 모르는데 그 도형에다가 이 도형 이걸 이 회전을 이 군을 딱 적용해 보면 정삼각형만 다른 건 다 바뀌잖아요. 모양이 사각형 보세요. 120도 해보면 모양이 바뀌거든요. 원래 거 다. 근데 정삼각형은 이걸 이 군에 있는 이미 이걸 해봐도 다 안 바뀌거든요. 이 군을 적용했을 때 안 바뀌는 정다각형은 뭐지? 그러면 정삼각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길이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정의하는 거가 옛날의 방식이라면 갈로아의 방식은 이 군을 적용했을 때 안 바뀌는 거를 정삼각형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변환으로 이 군이라는 거를 이런 경우는 이제 변환인데요. 그거에 관한 어떤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을 이 군을 잘 정의하면 그게 유일하게 정의돼서 우리가 기하를 할 수 있게 되고 대칭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뭐 예를 든다면 정사각형은 뭐겠어요? 90도, 120, 180도, 300, 200, 뭐 200 몇 도죠? 네, 270도, 360도. 자, 요 네 개로 된 네 개 회전이 된 집합을 우리가 하나의 군이거든요. 근데 그 군을 적용했을 때 안 바뀌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신기하게도 옛날에 어려웠던 것들이 굉장히 쉽게 증명할 수 있더라.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270을 제일 좋아하시는 수로 정하세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게. 네. 네. 양은영 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강의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이 강의가 기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원하면은 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수학이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뭐 이제 더 이상 알 게 없다, 연구할 게 없다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체환, 뭐 연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뭐 거기서는 연산을 정의하기 나름에 따라서 뭐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나의 구조를 공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은 만드는 대로 계속 뭐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건 이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좀 답은 다른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 실수가 뭡니까? 아, 유리수 맞아요. 유리수가 뭡니까? 사칙 연산이 가능한 그죠? 가능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됩니다. 이제 그런 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가능한 그런 집합인데 그 유리수인데요. 실수도 사칙 연산이 가능한 또 다른 집합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따지면 사칙 연산이 가능한 집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복수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유한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많은데요.
근데 수학자들은 그렇다면 이걸 각각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칙연산이 가능한 그런 집합이 있다면 거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유리수에 적용, 그렇게 해서 공부한 결과들은 유리수에도 적용되고 실수에도 적용되고 또 잘 보이진 않지만 유한체에도 적용돼서 뭐 이제 심지어 유한체는 요즘은 우주에서 우주선이 우리 여기로 무슨 뭐 사진을 보내오면 막 디지털 신호가 오는데 오다가 막 깨지거든요. 무슨 저 오존층에서 막 뭐가 부딪히고 막 이래가지고 깨져서 오가지고 복원해 보면 엉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다 고쳐가지고 원래대로 복원하는 수학 이론이 코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 할 때 유한체를 써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이론인데, 근데 이런 포인트는 이러한 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수학,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사칙연산이 가능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학자들이 하나 공부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화가 수학계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거 어딘가에서 끝이 나나요? 결국 그거는 이제 세상이 유한한가 무한한가라는 걸로 볼 텐데 제 생각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출현할 것이고 계속 우리는 진보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무한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잘 생각이 안 떠올라서 계속 발전한다는 게 뭐지? 막 이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스 시대 때 그래서 유클리드는 유한 선분밖에 생각 못했어요. 이게 계속 간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중세에 와서야 이거는 사실은 사형기하학이라는 게 발전하면서야 이걸 이해하게 됐는데요. 이게 무한이 간다는 게 뭔가라는 거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선이 무한에 가야 간다는 게 이건 결국은 이 그림 그리는 분들 회화하는 이 미술하는 분들이 결국 수학자들에게 영감을 줘서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평행한 선분을 얘기합니다. 서로 안 만나는 선분, 선. 근데 실제로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면 안 만나는 선 없죠. 철길이 평행한 것 같아 보이는데 어딘가서 눈을 보면 만나잖아요. 이게 뭐지? 안 만난다. 분명히 안 만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보기엔 만나지? 막 이런 질문을 17세기, 18세기 합니다. 그래서 원근법이 결국은 이제 요건데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들이 원근법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유클리드 기하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하는구나를 이해해가지고 결국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랑 사형 기하를 만듭니다. 거기서 결국은 이제 무한히 간다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게 수학에서는 컴팩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무한대에 있는 점 하나를 상상하고 그 점을 끼워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유한이 가다가 끝난다라는 거가 무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계속 갑니다. 그러면 기원은 있었으나 끝은 없을 것이다. 무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네, 수학에 예 그런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거를 표현하는 말은 이제 그 pointed infinity라고 그래서 무한대에 있는 점을 집어넣으면 해결되는데 그걸 설명하기는 조금 힘드네요. 예. 네. 질문 네. 이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질문을 드리려는 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집트랑 바빌론, 뭐 그리스 얘기하신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문화라든가 군사적으로든가 다 강대국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강대국들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 강대국들의 수학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수학이 발전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수학이 발전이 돼 있었는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로마 같은 경우는 예외잖아요. 방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했는데 수학사에서는 가장 쓸데없는 시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를 암흑기라고 우리가 제가 6세기에서 14세기를 암흑기라고 그랬는데 15세기에 아람 문명이 고대 그리스와 인도의 성취를 유럽에 전달하기 전까지는 뭐 지금 기억할 만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간에 그 한 거의 800년을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어떤 강대국이 어떤 문명의 성취에 꼭 기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 시대는 그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성취에 기생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문명의 색깔이 결국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치 구조를 그 사용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도 네. 좀 많이 정교해야 되고 과학적으로도 네. 발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실용적인 수학 면에서는 그런 건축을 네. 이용해서 그렇죠. 많이 발전하진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 놓은 또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범주를 못 벗어났죠. 그걸 적용하는 수준이었지 그거로부터 그것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성취를 구체적인 일들에 적용하는 수준이었지 그거로부터 새로운 어떤 그 어떤 깨달음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답변을 아주 간략간략하게 잘 해주셔서 질문의 기회가 많이 돌아가게 됐네요.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이제 대학 2학년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지금 조금 늦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수학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나 이런 고민이었는데 혹시 그 수학을 좀 잘할 수 있는 뭐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아, 네. 나중에 알게 되시면 혹시 저도 알려주십시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제가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 중에 왜 초중고 때 그 문과를 가고 뭐 이렇게 수학을 평생 뭐 이제 미적분 한 번도 안 쓰고 잘 이제 살 것 같은데 왜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있고요. 제가 자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초중고에서 왜 그 보통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수가 많고 이제 그런 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한국에 수포자가 좀 많다는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그 뭔가 지금 수학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고 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다 나름대로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제로 수학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저도 제가 보기에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참 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 일단은 그래서 사실 오늘 그 강연에서 이제 이 보여드리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을 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적어도 부분적인 답이 되길 원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자, 답 몇 가지. 자, 나는 평생 동안 미적분 한 번도 안 쓰고 잘 살았다. 근데 왜 내가 미적분을 배워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 21세기를 이제 그전과 비교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그 지식이 덜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패러독스인데요. 지식이 덜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식의 성취가 너무나 빨리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알고 대학에서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자기 전공 다 꿰고 이러고서 졸업을 했는데 1, 2년 지나면은 다 옛날 지식이 되고 회사에 가서 자기 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 몇 년 못 벌어먹고 살아요. 금방 또 새로운 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식이 덜 중요해졌습니다. 뭘 많이 아는 게 덜 중요합니다.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 어차피 금방 옛 지식이 되고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도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오는 사람들도 그 트렌드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어차피 금방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그 트렌드의 변화를 빨리 이해하고 그걸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배우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지 많이 아는 것, 지식은 저는 그래서 21세기는 지식이 덜 중요하고 배우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배우는 능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그 이런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해나갈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그 어떤 훌륭한 인재라는 거에 데피니션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그런 그 수학이라는 것들이 결국 사고의 훈련을 하는 과정이고 결국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은 사실 잊어먹어도 되죠. 근데 그걸 배우면서 하면서 했던 그 사고의 과정들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시대라서 21세기에 제 생각에 수학이 이제 요즘 이제 만약에 요즘 예전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을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 지금 한국 이게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만 갖고 배우죠. 결과만.
그러니까 그것의 역사적, 제가 오늘 역사를 얘기했는데 시작부터 역사를 이제 그래서 이볼루션이라는 관점으로 제가 진화를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미적분을 배우는데 처음에 미적분에서 접선의 방정식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뉴턴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천체 운동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왜 이 인피니테스멀 이런 미분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물리에서 조금 가르쳐 주긴 하지만 물리 대부분 안 듣고 이제 그러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미적분을 배우긴 하는데 결과만 배우지 그것이 출현한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뭐 이제 그리고 그 배운 미적분이 어떤 종류의 문제들에 사용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학이라는 걸 결국 잘하려면 일단 배우는 가르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배우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역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에 나온 개념들이 출현하게 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이 역사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당위에 의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했던 그 물리적 우주와 수학적 우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개념이 출현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들이 적어도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구나 정도에는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아 그럼 뭐 이건 하긴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정도 생각만 해도 그래도 견뎌나갈 힘을 주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자. 그다음 배우는 방식도 그래서 스토리텔링 요즘 아까 학생도 누가 얘기했는데 그 스토리텔링도 예 말만 하는데 좋은 예가 아직은 제가 알기엔 좋은 문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런 역사라는 건 대부분은 결국은 음악이나 여러 가지 문학이나 연관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보셨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그 컨텍스트에서 역사와 수학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르쳐져야 되고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것들이 출현한 시대에 그 문제를 촉발시킨 개념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방식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지 않고 그것들이 출현한 역사적 과정까지 같이 공부하게 해서 스토리텔링이 그 과정에서 되게 뭐 이런 것들이 적어도 공부하는 걸 좀 더 쉽게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기원군은 마지막으로 뭐 질문 생각난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제가 하려던 질문들을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네. 청중 관중석에서 많은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 해소가 되셨군요. 많이 네. 해결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남아 있는 질문은 약간 이미 나온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강연을 하시면서 뭐 인도, 아랍, 동양, 유럽 이렇게 여러 문명별로 이제 수학을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독 그리스 쪽에서 처음으로 추상 수학이라는 이런 추상적 우주가 추상적인 세계관이 생겨서 그쪽에서 수학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런 수학의 출현 자체가 이제 변증법적인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동양 쪽에서도 만약에 뭐 한참 시간이 지난다거나 어쨌든 어떤 과정에 의해서든지 나중에는 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수학 같은 경우는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이 굉장히 보이는데요. 이미 기원전 10세기경에 그런 뭐 그 거의 무한의 개념에 대한 BC 3세기 기원전 3세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터블 인피닛과 무한한데 무한한 것도 종류가 다르다는 것까지 이해했거든요. 셀 수 있으면서 무한한 거랑 아예 셀 수 없다라는 것까지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종교나 문화가 결국 그런 그 필연적으로 그런 개념을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인도에서도 응용도 또 나오고 결국은 그 자체의 또 변증법이 그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도 어쩌면은 이런 종류의 그 상호 대립과 극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 이제 기원전 한 2세기 때부터 단절이 있었 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그 이걸 하긴 힘들지만 아마도 중국에서도 그 자체의 어떤 다이내믹스로 이런 대립과 극복이 아마도 결국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9시가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근의 공식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알고 계신 분. 설마 다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저만 모르나 해서 많이 당황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나왔는데 거기도 썩 뭐 이렇게 쉬운 답이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떤 것의 기원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건 그 알매에 도달하는 가장 기초적인 첫 단계라는 생각에서 오늘 수학과 문명의 기원 아주 좋은 그 기원과 진화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던 박형주 교수님과 고계원 선생님 그리고 또 이 송기원 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수학과에서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이거 강연을 오게 됐는데요. 이번 강연에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그냥 계산하고 그런 거에만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카우스 강연은 제가 그 전에 작년도에 이제 카우스 이제 수학의 본질 시리즈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수학 클럽 카페에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서 이제 그때 보고 이제 감명을 받아서 이제 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무엇보다 문명과 수학의 기원이 같이 이게 제목이다 보니까 이제 문명하고 수학하고 이제 관련을 지어서 설명해 주시는 박경준 교수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가장 감명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실용 수학이 어느 곳에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가장 인상이 깊은데요. 제가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수학이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많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보다 관심 있는 분야는 없지만 과학 쪽에도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고 또 특히 이번 강연이 좋았기 때문에 다음 강연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